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입니다. 쇼킹 탑 10! 오늘은요, 전 세계 정말 벌레 맞아? 아주 거대한 벌레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벌레 볼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보통 지금 손에 이 정도 사이즈로 들어오거든요. 풍뎅이 아니야. 풍뎅이 아니야. 바퀴벌레야. 바퀴벌레예요.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자이언트 바퀴라고 부릅니다. 바퀴벌레 맞아요. 너무 징그럽죠? 징그러우니까 더 크게 보여줘야지. 장난 없지? 수류탄인가요? 장난 없죠? 자, 이거를요, 누군가가 이렇게 손에 올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한테는 징그러운 바퀴벌레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귀여운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호주 사람들은요, 이 애완동물로 개나 고양이 대신 바퀴벌레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니 왜? 하필 왜? 왜냐면 약간 뭐 별난 애완동물이긴 하지만 사실 사람들한테 뭐 바퀴벌레 키우는데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뭐 이렇게 애들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관리 비용도 아주 적게 들고 해서요. 호주 사람들의 일부 사람들은 이 바퀴벌레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호주에서 인기가 있는 이 자이언트 바퀴벌레는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바퀴벌레하고는 아주 다르다고 해요. 얘가요, 중요한 학명이 있어요. 학명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학계에서 이 곤충 박사님들이 붙여준 이름인데, 그 곤충 박사들이 붙여준 이름이 뭐냐면 Macrobanestia rhinoceronsnin입니다. 되게 이름 되게 뭐라 고급져요. Macrobanestia rhinoceronsnin. 굉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름이 훨씬 더 고급지는데요. 자, 이 자이언트 바퀴벌레가요, 길이가 최고 8cm까지 자라난대요. 8cm면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한 요게 한 10cm 정도 하니까 요 정도? 요 정도? 8cm. 와, 진짜 크다! 게다가 무대개가 35g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퀴벌레가 뭘로 유명하죠? 잘 죽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 자이언트 바퀴벌레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무려 10년! 10년! 자, 그렇다면 언니, 근데요, 전 바퀴벌레 관심 있어요. 저도 애완동물로 한번 키워볼래요. 그런 분께 추천합니다. 새끼벌레가 약 3만원 정도에, 3마리에 이런 거 3마리 정도 집하고 모이하고 포함해서 호주 돈으로 한 6만원 정도면 여러분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통해서 좀 더 만나볼게요. 낙! 깍! 아이! 아이, 나 싫어! 아이, 나 싫어! 아이! 아이, 싫어! 나 싫어. 아우, 나 싫어. 나 소름 돋아. 아우, 야, 나 싫어. 아우, 진짜. 싫지? 싫으니까 크게 봐. 크게 보라고. 더 크게 봐. 참 세상에 특이한 사람 많아요. 이걸 애완동물. 으아! 으아! 아, 싫어! 싫어. 나 싫어. 싫어. 아이! 싫어. 그만 끄자. 끄자. 못 보겠다. 못 보겠다. 와, 제가 준비한 내용인 게 또 물론 우리 작가님이 준비해 주셨지만 정말 징그럽네요. 자, 다음 내용 볼까요? 자, 두 번째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진입니다. 합성 사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의 쇼킹 탑10 9위는요, 바로 럼버드라 바살리스. 보통 우리 많은 분들이 바실리스 왕 사막이라고 불리고 있죠. 이건 좀 귀여운 것 같은데요. 얘는요,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한 그 방패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방패 사막이로 불립니다. 수컷은 한 8cm에서 15cm, 그다음에 암컷은 9cm에서 13cm 정도 자란다고 해요. 근데 보통 이게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이런 동남아권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암수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요렇게 뭐 그림으로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들은 뭐하고 있나요?
두 분 뭐 하세요? 사마귀도 붙어있는 모양이 조금 거시기하네. 네, 뭐 하여튼 곤충의 세계니까요. 자, 그런데 얘가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얘가 거의 아프리카 TV의 턱형급이야. 아프리카 TV의 턱형님이 뭘로 유명하시죠? 턱의 힘이 유명하죠. 얘가요, 이 턱의 힘이 일반 사마귀의 64배가 된다고 합니다. 64배. 아프리카 TV의 턱형님과 거의 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얘가 왜 이렇게 초록색을 띠고 있냐면은 동남아권에서 많이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남아에서 풀이 많잖아. 우림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잘 숨게 하기 위해서 몸을 초록색으로 많이 이제 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먹성이 좋고요. 굉장히 성질이 사납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같은 유충 애들끼리 한 공간에다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이 사마귀가 두세 마리만 같이 있어도 한 명 가장 강한 놈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먹혀버린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성질이 사납다고 해요. 이 사마귀 안에서도 얘가 가장 센 놈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니 저 이거 애완용으로 사고 싶어요. 언니가 아니라 넌 누나일 것 같은데. 자, 이걸 만약에 애완용으로 사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일본에서 애완용으로 한 마리에 약 한 5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마리 한 따까리 하실래예? 네? 사마귀 한 따까리 하실래예? 자, 요렇게 해서 사마귀가 오늘의 9위였습니다. 아니, 저런 걸 왜 애완용으로 키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 자, 그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곤충으로 알려진 8번째 곤충 만나볼까요? 와, 진짜. 이거 뭘 것 같니, 얘들아? 이거 뭘 것 같아요? 이거 뭐야? 벌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2011년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4년 전이죠? 아니다. 이제 2016년이니까 5년 전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유명한 곤충학자가 있어요. 그 곤충학자 린 박사가 인도네시아에 건너가서 산을 막 뒤지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말벌을 발견한 거죠. 이게 2011년에 발견된 거예요. 세계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얘가요, 보통 크기의 말벌이 몇 센치인 줄 아세요? 보통 크기의 말벌이 약 2cm 정도 한다고 그래요. 한 2cm면 요 정도? 요 정도가 되겠네요. 2cm인데 얘 같은 경우는 6.5cm까지 커질 수 있다 그래요. 6.5cm. 그러니까 조금 사람의 여기 정도. 그러니까 말벌 한 마리가 이만한 거야. 벌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걸 발명한 린 박사가 얘한테다가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가루다 말벌이었어요. 가루다 말벌. 그런데 얘가 진짜 이 앞에 턱 있잖아요. 턱이 되게 발달했나봐. 내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왜 약간 사람들 중에서도 거인증 있으신 분들 되게 턱이 많이 발달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곤충들 중에서도 되게 몸집이 큰 애들은 턱이 많이 발달하는 것 같아요. 나도 턱이 많이 발달했는데. 근데 나는 왜 키가 이만하냐? 난 난쟁이 똥자루야. 자, 어쨌든 간에요. 얘가 이 턱이요. 앞다리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해요. 힘도 좋고요. 자, 그럼 왜 가루다란 이름을 지어줬느냐 했더니 원래 가루다가 그 인도네시아 무슨 전설 속의 동물의 이름인데 인간과 독수리가 결합된 무슨 동물이래요. 그래서 가루다란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뭘 먹고 사냐? 보통 말벌 같은 경우에는 뭐 꽃에 있는 꿀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가루다 같은 경우에는 벌레가 주식이에요. 또 다른 벌레를 잡아먹고 살고 사람한테도 공격을 하면 사람이 상당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곤충인데 다른 곤충을 잡아먹고 살죠. 자, 얘가 어디서 발견됐다고 그랬죠?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됐는데 그 인도네시아에서도 여러분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섬이 많아요. 주변국에 섬이 많은데 그 중에 술라웨시 섬이라는 곳에서 발견이 됐대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요
이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섬, 그리고 호주, 그리고 마다가스카라는 이 세 개의 지역은 생물학적으로 보존이 아직 너무 잘 돼 있고 또 아직 많은 탐험가들이 가지 않아서 이곳을 탐험하는 많은 곤충 박사들이 새로운 곤충들을 많이 찾아내는 요충지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가로다 말벌과 이 벌의 크기 차이를 가져왔어요. 어마어마하죠? 얘는 우리가 보는 요 조그만한 크기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돌아다니는 요만한 크기. 비우, 피!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옆에 있는 벌은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박이네요. 그러니까요. 자, 다음 곤충 만나러 가시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께 소개할 전 세계 거대한 곤충. 바로 타이타누스입니다. 와,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맞아요. 얘는, 아니, 어떻게 잘 알아? 자기들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워요? 이거 사슴벌레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야, 니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이거는 타이타누스라는 사슴벌레예요. 사슴벌레. 근데 이게 동남아 지역에 아주 넓게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수마트라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는 굉장히 체격이 굵고 아주 몸집이 큰 타이타누스가 발견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얘도 굉장히 턱이 턱 부분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요. 이게 국내에서는 넓적 사슴벌레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넓적 사슴벌레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좀 몸의 굵기가 굉장히 좀 틀리다고 해요. 한국산이랑 동남아산이랑은요. 얘가 최대 크기가 무려 10cm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여기 정도 사이즈야. 한 내가 봤을 때 이게 한 8cm 정도 나오는데 여기 정도까지 해서 10cm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몸집이 이만하니까 한 이만한 유충이 나오게 되는 거지. 10cm 정도요. 근데 얘가 아주 유명해요. 몸이 잘, 그러니까 곤충인데도 턱이 잘 발달됐고 또 몸의 굵기도 아주 굵고 게다가 싸움도 잘한대요. 얘가 어디에 사냐 봤더니 나무 껍질 있지. 나무 껍질에 이렇게 숨어있는데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은 활동을 하는 거야. 거의 뭐 올빼미야. 그런데 얘가 불빛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한대요. 그래가지고 얘를 불빛을 가지고 잡아가지고 사육을 한다고 해요. 얘를 많이 사육하는 곳이 어디냐면 특이하게 일본이에요. 왜 일본에서 얘를 많이 사육을 하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곤충 싸움 같은 걸 붙이는 거예요. 요 곤충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봤을 때 그 돈 내기 하고 하는 거 있잖아. 막 돈을 걸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 곤충 싸움에 얘가 거의 그 선두 주자래요. 얘가 막 곤충 싸움에 한 판 나오면 이길 곤충이 없는 거야. 맞아요. 막 투견이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얘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계속 내다 보니까 곤충 싸움 대회에서 얘가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 이거 구할 수 있나요? 국내에서는요, 해외 곤충의 이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어있는 표본은 들어옵니다. 죽어있는 표본은 들어와서 이거를 수집가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곤충 수집가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자, 근데요,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번데기 모양만 보셔가지고 아직 잘 느낌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뭘 싸움을 잘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 컸을 때의 모양이죠. 장난 없죠. 무섭죠. 난 문신인 줄. 사실 이거를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뭐 그냥 장난감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이 곤충 시장에서 굉장히 그 인기가 있는데 특히나도 어렸을 때 있잖아요. 어렸을 때 뭐 내 손톱처럼 요만할 수도 있잖아. 근데 얘가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베이비였을 때, 애기였을 때도 조그만한 차이를 가지고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왜냐면 크면 어떤 애들 막 대박나게 커지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애완동물로 키우려고 하는 분께 제가 살짝 정보를 드리면
이거를 만약에 그냥 여러분이 애완으로 키우려면 뭐 크기가 그렇게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키우시려고 하면 수컷하고 암컷하고 크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대요. 암컷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격에 따라, 아, 그 크기에 따라서 20만원에서 40만원 이상 차이 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 곤충이에요. 상당히 비싸요. 우리나라엔 없대요! 우리나라엔 없대요. 있으면 또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